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새롭죠? 네, 저희가 오늘 또 가을 맞이를 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좀 깜찍했나요? 요즘 또 핫한 그런 아이템이 있죠? 바로 레오파드가 요즘 엄청 핫하죠? 네, 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빨리 아트를 한번 하러 가볼까요? 예? 아, 넘어가세요. 짠! 요 아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손에 있는 아트가 더욱더 예쁘죠? 아트를 보시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파츠 모양으로, 액세서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독특하고 포인트가 되는 아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트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아트를 살짝 오른쪽에 두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다이아몬드 쇼테이블 준비를 할게요. 배경 컬러는 코인젤로 2 225번 산타의 굴뚝 컬러를 바를 거예요. 정말 벽돌 색깔이에요. 젤 오버레이 5호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를게요. 먼저 큐티클 라인 쪽에 젤을 얹어주시고요. 위에서 전체적으로 쓱쓱 원콧 발라주세요. 큐어링 할게요. LED 20초, UV 40초면 충분히 완벽한 큐어링이 됩니다. 원콧만 해도 완벽한 발색력, 예의상 투콧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콧 진행할게요.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예쁜 파츠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예쁘게 바탕을 글라스 탑 젤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발라볼게요. 큐어링 타임은 LED 30초, UV 1분입니다. 파츠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젤로 파츠를 만들 건데요. 그때 필요한 제품은 바로 매직 필름이에요. 잘라볼게요. 매직 필름을 자를 때는 2cm 간격으로 잘라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정도 사이즈로 두 장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 필름을 평평한 면에 붙여서 사용을 할 건데, 평평한 이런 플라스틱 면이나 팔레트에다가 붙일 때는 이런 양면 테이프나 아니면 우리가 팁을 붙일 때 사용하는 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로 붙인 다음에 필름을 고정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필름이 광택나는 면을 뒤집어서 아래쪽에 가도록 붙여놓고 컨트롤 브러쉬로 필수곳을 뜹니다. 그리고 필름의 가운데 부분에 필수곳을 가운데다가 올려놓을 건데, 길쭉하게 강낭콩 모양이 되도록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필름을 부착을 할 텐데, 이때는 광택나는 면이 위쪽으로 가도록 필름과 필름 사이에 필수곳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도록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젤과 젤이 타원형이 예쁘게 모양이 맞춰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지금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됐다 싶을 때 핀큐어로 큐어링을 해주세요. 큐어링은 15에서 20초 정도, 핀큐어 큐어링 타임이 20초 정도 되니까 그 시간만 딱 해주면 됩니다. 필름을 떼어낼게요. 아주 예쁘게 잘 됐어요. 이게 파츠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붙여볼 텐데요. 붙일 때는 미경화대를 닦고 부착을 할 거예요. 깨끗하게 클린을 해준 다음에 컨툴로 딱 한 방울 정도만 우리가 젤로 파츠를 부착할 위치에 이렇게 한 방울 딱 올려주세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젤로 파츠를 중간에다가 딱 올려주시고요. 위치를 잡아주고 이렇게 옆에 표면을 보면 손톱의 커브와 젤로 파츠의 평평함이 예쁘게 커브에 딱 맞게 맞춰줄 거예요. 이때는 핀셋을 양쪽을 떠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준 상태에서 핀큐어로 살짝 쏴줄게요. 그러면 놀랍게도 옆에 커브가 사라져요. 너무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위아래도 한번 살짝 잡아줄게요. 여기도 살짝 잡아준 다음에 손톱에 착하고 달라붙은 모습 보이시죠? 이제 우리는 이 위에다가 이 예쁜 레오파드 모양을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려볼까요? 이 예쁜 파츠를 더욱더 영롱하고 예쁘게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 조금 더 영롱하게 옐로우 컬러를 깔아서 밑에 베이스 컬러를 만들어줄 거예요. 270번 발라줄게요. 사용할 브러쉬는 스퀘어롱 브러쉬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발라주시면 돼요. 큐어링 타임은 LED 20초, UV 40초예요. 다시 한번 아주 얇게 펴 바르고, 이번에는 224번 피노키오 로즈 브라운 컬러를 아주 살짝 발라줄 텐데요. 브러쉬의 끝에 부분에 살짝만 찍어서 가운데 부분에 찍어서 살짝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이렇게 톡톡 찍어서 브러쉬만 몇 번 터치를 해줬는데 그라데이션이 바로 됐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큐어링 해주세요. 이때 무늬를 그릴 때 사용할 컬러는 바로 젤코코 73번 초콜릿 컬러예요.
먼저 안에 있는 제곱 컬러를 브러쉬를 정리를 해줄 텐데 브러쉬를 굉장히 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내장 브러쉬만을 이용해서 호피 모양을 그릴 거예요. 브러쉬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줬으면 바로 큐어링 할게요. 아우, 벌써 예쁘죠? 그리고 우리가 배경 컬러에 깔았던 컬러로 한번 얇게 커버를 해줘서 깊이감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칠을 해준 다음에 큐어링 해줄게요. 이번에는 아주 얇게 한번 더 발라준 다음에 말린 장미 컬러 중에 274번 곱슬머리 브라운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장미 컬러인데 황토빛까지는 아니고 그 컬러를 마찬가지로 이 브러쉬의 끝쪽에 살짝 찍어서 가운데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살짝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서 레드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파츠가 포인트가 되지 않으니까 살짝만 찍어서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할게요. 그리고 다시 젤코코를 가지고 와서 브러쉬 정리를 해줄게요. 한 번 더 모양을 그려줄 텐데요. 이번에는 스치듯 스치지 않듯 겹치듯 겹치듯 말듯 하면서 한 번 더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레오파드의 모양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해줄게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니 이제 여기다가 볼록하게 파츠 모양을 올려볼까요? 그때는 필수굿을 올려야겠죠. 콘툴 브러쉬로 올려볼게요. 양을 듬뿍 떠서 먼저 중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양을 또 한 번 올려준 다음에 콘툴 브러쉬의 팁으로 사이드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엣지까지 양이 올라가면서 사이즈가 채워질 거예요. 엣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큐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올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양 듬뿍 떠서 중심 부분에 올려서 동글동글 말아준 다음에 탭으로 정리를 해주고 볼록하게 모양을 잘 잡아줘요. 볼록? 정말 볼록하네. 큐어링 할게요.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할게요. 여기 젤로 파츠의 주변에 유지력을 한 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스키니 라인을 0.5로 사이드를 필수 굿을 한 번 더 발라줄 거예요. 바로 운동해버리기. 시술을 할 때는 이제 손님과 함께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더 재밌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필수 굿을 발라줌으로써 미경화 젤의 역할이 다음 아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잠시 아트를 내려놓고 요 아트에서 이 파츠 주변에 있는 굉장히 예쁜 툴이 있죠. 요 특징 바로 매직 실크 양이에요. 요거를 바로 만들어 볼 텐데요. 매직 실크 양 골드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짠! 요 컬러예요. 이 실크 양은 진짜 실 엄청 얇고 발색도 너무 좋은 실이라서 어디나 사용해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저 끝부분을 살짝 핀셋으로 잡고 끝부분에 우리가 필수굿을 바르고 큐어링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살짝 필수굿을 살짝 실크 양을 대고 큐어링을 살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아이가 붙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램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발라놓았던 필수굿이 같이 굳으면서 이 실크 양도 같이 붙겠죠? 이제 이 실크 양을 이 테두리에 감아줄 텐데 우리가 큐어링이 하고 나서 필수굿에 미경화 젤이 생겼죠? 그래서 미경화 젤이 생각보다 조금 끈끈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크 양을 감았을 때 끈끈한 미경화 젤에 조금 더 감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줄 감아주시면 됩니다. 미경화 젤 때문에 실이 붙어서 더욱더 감기가 편하세요. 쭉쭉 감아주세요. 8바퀴, 9바퀴? 그 정도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실이 조금 더 보인다 싶으실 정도로 감아주시면 딱 적당해요. 그리고 가장 예쁜 두께는 옆에서 봤을 때 한 1, 2mm 정도 그런 두께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마무리는 어디서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장 편하신 곳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마무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실을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자르지 마시고
안 자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0.5 브러쉬에다가 필수구슬 묻히신 다음에 이번에 필수구슬 좀 길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길게 발라주시고 이 상태에서 큐어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큐어링을 해주신 다음에 막리퍼나 안 쓰신 리퍼 있으시죠? 그런 걸로 여분의 이 나머지 이 부분 여기를 짠 하고 잘라주세요. 그럼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호피 레오파드 파츠가 완성이 됐어요. 너무 예쁘죠? 어디에 따라서 이렇게 예쁜 악세사리를 이렇게 파츠를 붙여주셔도 되고 탑젤을 바를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꿀팁이죠. 파츠를 바르실 때는 배경 먼저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 파츠를 제외한 배경을 먼저 이렇게 발라주세요. 아랫부분 발라주시고 나서 위에 파츠를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아래 배경과 파츠를 젤을 따로 파츠를 발라주셔야지 이 밑에와 위에 볼록한 부분에 단차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탑젤이 끼기 때문에 단차가 생기지 않아서 나중에 예쁘지 않게 돼요. 짠!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큐어링 타임 LED 30초 UV 1분입니다. 미경화제를 닦아줄게요. 완성! 우아하고 예쁜 레오파드 젤로 파츠 가을에 손에 해보세요. 응용 버전도 있어요.